아침 일찍 와서 지금은 사람이 없네. 무슨 그냥 사람들이 많은데. 와. 자,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 용호동 백운포에 있는 56도 스카이워크입니다. 자, 아래로 바위 바다 보이시나요? 스카이워크. 여기는 56도 스카이워크. 와, 56도 감성 버스 정류장이라. 야, 멋지네요. 56도 감성 버스 정류장. 자, 오늘은 아침 일찍 56도로 나왔습니다. 야. 여기 어제 갔던 유엔 평화 기념공, 유엔 평화, 유엔 공원. 오늘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56도. 자, 56도의 주요 포인트를 가볼까요? 어? 역시 오길 잘했습니다. 자, 오늘의 워킹은 저곳으로 갈 것이에요. 저곳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새.
여기는 경성대, 부경대, 동명대학교 세 개의 대학을 갈 수 있는 지하철입니다. 저쪽은 왼쪽 경성대학교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센츄리 시티 빌딩 건널이라 잘 안 보이네. 자, 일요일 아침이라서 비교적 인적이 드문해요. 아침 공기 좋아요. 버스를 타고 가면 24번 하지만 저는 걸어갈까 싶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면 천천히 구경하면서 걸어갈 거예요. 자, 걸어가려 했는데 버스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가 지금 너무. 요즘 뜨는 곳이 포토 촬영샵이네요. 포토 영상 촬영에 불량하신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대연 캠퍼스입니다. 다음은 대연 자유 아파트입니다. 대구 고급입니다. 다음은 고륙교 초중학교입니다. 안전을 위하여 승하차 시 하재 전화 작업을 선택. 날씨가 좀 흐려서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공기가 아침 공기, 저녁 공기 각각 공기가 다른데 아침 공기도 괜찮은 것 같네요. 여기는 저기는 오륙도 해맞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갈대 아니고 억새네. 억새가 피어있네요. 까마귀 소리. 자, 어디부터 가볼까요? 여기는 주차장. 주차장 그렇게 늘지 않아요. 스카이워크부터 가볼까요?
역시 이곳은 갈매길, 갈매길 되겠습니다. 자, 부산의 갈매길. 자, 이곳은 부산 국가 지질 공원입니다. 생태계 보존 지역입니다. 자, 오륙도원은 섬이 5개 또는 6개로 모여서 오륙도라고 그러는데요. 방패섬, 솔섬, 수리섬, 송곳섬, 불섬, 덩대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지만 이것이 어떨 때에는 여기 하나로 보이네요. 자, 아침 일찍이라서 별 사람이 없군요. 여기는 해파랑길 코스도 됩니다. 6시간 현대까지. 오륙도 스카이워터의 지명은 송두말이다. 송두말은 말 한 장처럼 생겼다고 송두말하고 불렀는데 해녀들과 지역 주민들은 잘록개라고 불렀다. 바다를 연마하는 송두말이 오륙도 6섬을 차례대로 순산하고 나서 송두말을 불러겠던 부분이 산록하게 들어가 산창나루의 언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와.
대섬, 솔섬, 수리섬, 송곳섬, 굴섬, 등대섬. 이렇게 여섯 개. 근데 요거에 물이 차면은 하나로 보이네요. 국립해양박물관 해녀천 용어 5,000개로 내려가 볼까요?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갈까 싶어요. 다다다다다다. 아침이라서 안 하는 것 같네. 아, 아니. 해파랑길, 남파랑길, 코리아 둘레길 모든 길의 시작점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남해 동해, 남해 동해. 근데 아저씨 한 분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가셨지? 배 타고 가셨나 보다. 와우. 갈매길 이 코스, 갈매길 이 코스.
지금 이 배 타고 낚시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 중간중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 그게 얼만데? 15,000원. 올 때는데? 네. 시간, 한 시간 반. 올 때, 갈 때 왕복이 15,000원인데. 어, 싸네? 고기 잘 잡혀요? 가봐요. 아, 오늘 처음 오셨어요? 뭐가? 고등어 잘 잡힌다 해서. 아, 무슨 고기 잡으러 오셨는데? 고등어? 고등어도 올라오고. 예. 네. 정쟁이. 아, 그래. 그 미끼는 뭘로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지렁이. 지렁이에. 아, 지렁이. 돼지. 아, 무서워.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해녀님들. 와. 많이 따셨나?